이 식물을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? 꼭 비슷하게 생겼죠? 우리가 항상 먹는 머위하고 비슷한데요. 이 식물의 이름은 털머위예요. 먹지는 못해요. 하지만 길가에 식물원이나 이런 데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노란색 꽃을 이렇게 피어요. 그랬다가 꽃이 지면 차츰차츰 꽃이 또 이렇게 지고요. 이렇게 그랬다가 이렇게 숨었다가 하얗게 미나리처럼 날려보낼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것이 바로 털머위의 생장 과정이고요. 대부분이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파랗게 생존을 합니다. 낙엽이 떨어진 뒤에도 이 식물만큼은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참 보기가 좋죠. 그렇다고 뜯어 드시지 마세요. 보존을 해야 되겠죠? 자, 오늘도 자연의 미화에서 털머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